샬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한 주도 잘 보냈나요? 오늘은 스승의 날 주일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에는 어버이 주일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께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하고 표현했죠?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하고 또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그런 하루 주일 보내볼게요. 말씀을 통해서 또 선생님에 대해서 어떤 감사하는 말씀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아버지 귀한 말씀을 잘 배우고 실천하는 우리 GP특보 친구들에게 도와주세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15장 14절 요한복음 15장 14절 아멘. 안녕 예꺼 클럽 친구들. 짜잔. 이게 뭐냐고? 이거는 우리 목사님께 드릴 선물이야. 목사님은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시는 말씀 선생님이시거든. 그래서 목사님께 감사의 선물을 드리려고 해. 맞다 맞다, 내 정신 좀 봐. 너희에게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줘야지. 잠깐만. 좀 뭘 들려줄까? 짜잔! 이 책이야. 얼른 이야기 속으로 가보자. 선생님! 엘리야 선생님! 왜 울고 계세요? 아니, 제 선생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아? 하늘에 올라가셨다고요? 그게 사실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이게 무슨 소리야? 엘리야가 구름을 타고 올라갔다고?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된 일인지 어서 알아보자. 빛나라 만나라 말씀 속으로. 엘리야와 엘리사.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의 옆에는 제자인 엘리사가 있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셨다. 엘리사야, 나는 베델로 갈 테니 너는 여기에 남아있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하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엘리야 선생님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와 함께 베델로 갔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리고로 가고 또 요단으로 갔어요. 엘리사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려고 한다. 나는 가고
나는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좋을 것 같구나. 하지만 엘리사는 계속해서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과 엘리야 선생님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합니다. 저는 선생님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 강가에 도착했을 때였어요. 엘리야가 자신의 겉옷으로 물을 치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두 사람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어요. 나는 이제 곧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 전에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구하여라.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구할 것을 묻자 엘리사가 대답했어요. 선생님의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보다 두 배나 많은 성령의 일들이 저한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인 능력을 갖고 싶다고 했어요. 그것도 두 배로 더 갖고 싶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보면 너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와 엘리사 앞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어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엘리사가 소리쳤어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불수레와 불말들이 모두 사라졌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가지고 요단 언덕에 섰어요. 그리고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외쳤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엘리사가 엘리야의 옷을 들고 물을 쳤어요. 그러자 마치 엘리야가 한 것처럼 물이 이리저리 갈라져서 엘리사가 그 위를 건널 수 있었어요. 저기 봐! 엘리사도 엘리야 선생님처럼 놀라운 일들을 하고 있어! 엘리야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성령의 능력을 보고 엎드려 경배했어요. 엘리사는 그의 소원처럼 엘리야 선생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놀라운 일들을 하는 선지자가 되었어요. 하늘 향해
오늘 말씀 속의 주인공은 누구였죠? 엘리사와 엘리야였어요. 엘리사와 엘리야는 모두 선지자였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사와 엘리야는 선생님과 제자였는데 엘리야가 선생님으로서 다닐 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속 따라다녔어요.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나는 이제 곧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데리고 올라가실 거니까 너는 여기 남아있으라고 했지만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간 것이에요. 이렇게 선생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속 따라간 엘리야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두 배나 되는 능력을 엘리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친구들에게도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있는 선생님은 우리 친구들을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선생님들한테 우리 친구들도 사랑한다고 그리고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GP2PO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랐던 엘리사의 모습을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선생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생님들에게 더욱더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잘 표현하는 우리 GP2PO 친구들 내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And it's deep down in my heart. I want you to repeat with me. It's d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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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l together. Deep down in my heart. And it's deep down in our hearts. Everyone, I want you to stand up. I want you to move your bodies. And I want you to shout for joy. Yeah!